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임으로 발음되는 성은 맞길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와 수풀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가 있다. 이 중 수풀림의 임씨는 81%이고 맞길 임의 임씨는 19% 정도 된다. 맞길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는 풍천 임씨와 장흥 임씨를 비롯하여 진주, 곡성, 나주, 청풍 임씨 등이 있다. 이 중 풍천 임씨와 장흥 임씨가 임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둘을 합하면 전체 임씨의 95%나 된다. 장흥 임씨는 관산 임씨라고도 하는데 고려 예종 때 평장사에 오른 임의의 아버지 임호를 시조로 모신다. 임호는 중국 송나라 사람이다. 고려 정종 때 귀화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지역인 정안현 당동리에 정착한다. 풍천 임씨의 본관 풍천은 황해남도 과일군의 옛 지명이다. 풍천은 고구려 때 구을현이었고 통일신라 때는 굴현현으로 부른다. 고려 초에는 풍주라 부르고 조선시대 들어서 1469년 예종 1년 풍천도호부로 승격되면서 풍천이란 지명을 처음 쓰게 된다. 또한 풍천은 서하라고도 부른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풍천 임씨는 총 14만 3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전체 임씨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임씨에서 가장 큰 본이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내대리와 상사리,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를 비롯하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봉성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등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인절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텐데요. 원래는 임절미였다고 하죠. 조선 인조 때 일입니다. 이괄의 난으로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임시성의 한 농부가 바친 떡을 먹게 됩니다. 너무나 시장한 나머지 맛있게 먹은 인조는 아주 맛있다는 뜻으로 절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떡은 임씨가 만든 절미라는 의미로 임절미라고 부르게 되죠. 후에 임절미는 발음하기 편하게 지금의 인절미가 되었습니다.